코로나19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은 위로와 평온을 얻는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대가 거부의 요구가 거세게 밀려올수록, 시대의 흐름에 진복음이 훼손될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실 앞에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온에 안주했던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님이 주신 참회의 시간.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굳건한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합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적 유산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지켜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예배, 여기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40교회 40일 특별 찬양 영상 대면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18일차 우주감육에 이재 목사님 심우하신 교회 함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양손으로 한번 손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예, 감사합니다. 아, 찬양하실 때나 더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더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표현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영상 대면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CTS가 이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이제 현장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찬양의 기쁨, 영혼의 기도를 영상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 바라면서 부흥 어게인,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요, 부흥 어게인이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부흥 어게인! 한 번 더 시작! 부흥 어게인! 한 번 더 시작! 부흥 어게인! 아멘! 오늘 우주감리교회 18일차 우리 부흥 어게인, 오늘 뜨겁게 우주감리교회 찬양팀과 함께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주님께 내어 쏟으며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시간 이 밤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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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어느새 계산적이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심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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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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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그 넓은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을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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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사랑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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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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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삼절로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 그 갈보리 갈보리의 그 주님의 사랑.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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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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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이라. 어서 예수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 예수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 여러분 가사를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받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늦은 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 께서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제한받는 이때에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CTS 방송국에서 40일 랜선 찬양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주교회가 주관하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시로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게 좋은 대로만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의 보잘것없는 의로 큰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지나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해를 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 국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CTS 부흥 어게인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주교회와 CTS 방송국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이재은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되어 100배, 6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의 방패 삼고 수단 삼아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체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끝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 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를 위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출애굽시키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의 종노릇하며 우리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 예배가 완성된다고. 여러분 우린 다 예배드리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 것인가?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던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이 부흥 어게인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방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진정한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성된 예배는 바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 어떤 세련되고 멋진 예배의 각본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위기 때 점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가고 평통하고 형통할 때, 행복할 때는 내가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 인생을 걸어가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완성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없이 드렸던 그 많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창세기 35장으로 잡았습니다. 35장은 사실은 34장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 딸이 세겜의 이방 땅에 구경 나갔다가 그곳에 히족 속 하물, 추장 세겜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해서 그들을 할례를 시키고 히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도륙을 내서 죽이는 사건이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일곱 부족은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기 온 가족을 모아놓고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의 똑똑하고 그의 여러 가지 인간의 잔꾀와 술수를 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모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정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개 나라와 한 가정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과 일본과 중국과 옆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우리 한 집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속에 야곱의 가정은 놓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미 구원받았고 회심한 자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잘 돌아가는 머리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3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래. 베델, 베델이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내 삶을 옥조이는 숨막히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전개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미 회심한 자였기 때문에 베델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32장에 회심하고 나서 그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 40km 떨어진 세금 땅에 머물면서 이방 문화에 푹 젖어 있었어요. 머무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일생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강력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위기가 영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15사단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21사단 양구에 가서 백두산부대에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어요. 아까 오는데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 가요? 뭐예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아들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경계를 서야 하는데 주일날 간대요. 우리 집사람은 예배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전화해가지고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네가 뚫리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예배 이렇게 교대로 해도 된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왔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후방에서 볼 수 없는 독수리를 봤어요. 날개를 피면 5m에서 6m의 거대한 독수리가 북한의 오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 장교 500트럭을 갖고 와도 바꾸지 않는 자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대성산과 오성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오성산에 약 날개를 펴면 6m 정도 되는 독수리 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나르면 마치 헬기가 떠는 것처럼 거대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색을 나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독수리가 저희 비무장지대 위를 날고 있는데 까마귀 떼가 굉장히 많아요. 전방에는 그 까마귀 떼 수백 마리가 그 왕 중에, 새 중에 왕인 독수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광경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전방에서. 여러분 보셨죠? 네, 아들을 전방으로 군대 보내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까마귀와 독수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까마귀가 인해 전술로 나와요. 수많은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독수리 한 마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독수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새 중에 왕이라도. 근데 독수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까마귀 떼를 이기느냐 하면은 공중으로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까마귀 때도 자기들이 이겼는지 알고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제 눈에 그 거대한 까마귀가 이 손바닥만하게 보일 때쯤 되니까 까마귀 때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근데 독수리는 그거를 감당해내더라고요. 창공으로 끝없이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니까 그거를 추격하여 올라가던 까마귀 때들이 산소 부족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독수리가 승리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이 우리를 까마귀 떼처럼 공격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땅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높이 날아오른다라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지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 그 예배가 완성된다고. 그럼 예배에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아.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가증스럽고 역겹다. 그런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위기의 순간에 온 가족 앞에서 선포를 해요.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로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리면 될까? 그 예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그 예배의 참된 예배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로 야곱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마놓고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이방 신상.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로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뭔 얘기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사람들은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너희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자아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말고 자녀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남을 탓하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결코 행복과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화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힘 있는 존재가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열정도 시간도 다 가잖아요. 하나님이고 다 팽개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까? 스마트폰, 드라마, 인터넷 기사, 여러분 오락, 죄악 속에 누린 낙,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낙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갠지스강에 엄청난 물이 범람해서 흘러가는데 그게 텔레비전에 CNN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그 범람한 강에 수많은 물건들이 떠내려가는데 소가 거기에 빠졌어요. 저는 거기서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데 소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물을 거슬려서 육지로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아 살아있는 것은 저항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결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남들이 간다고 다 가지 않아요. 남들이 좋아한다고 다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길이고 돈을 아무리 많은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는 그 사망의 길로 세상의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게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요. 쉽지 않아요. 그 소가 발버둥 칠 때 그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결을 거슬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론 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정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과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에 정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놔놓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너희 마음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처럼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보물,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는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회개자만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세요. 두 번째 시각입니다. 시각. 주님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싱글 포커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눈이 시선이 막 분산되잖아요. 여기저기로 분산돼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시선이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동물원에서 맹수를 조련시키는 조련사들의 그 방법을 책에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원 오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러면 조련사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다리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사자나 호랑이의 맹수 앞에서 의자를 계속 돌려요. 다리가 4개잖아요. 표적이 4개인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가 이 다리보다 저 다리보다 저 다리보다 이 다리보다 저 다리보다 이러다가 얘들이 순한 호랑이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각을 흐트러뜨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방법, 약화시키는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마치 창세기 13장에 롯이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정말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의 시각이 하나님부터 소돔으로 향한 거예요. 그 풍성한 들력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죄가 가득한 죄악의 도성, 쾌락의 도성 소돔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옮겨졌어요. 멸망하잖아요 그의 온 가족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시각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윗처럼 확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스마트폰 보고 하루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오늘 날씨는 어떤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야곱은 온 가족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의복입니다.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게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결론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불러도 우리의 삶이 의복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모태신앙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서 열흘 있으니까 옷이 와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들 군대 가서 입고 갔던 옷을 보내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 중에서 사회에서 입던 옷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군인이
사회 입던 이런 양복을 입고 다니거나 청바지 입고 다니면 그 군인이 아니에요. 간첩이에요. 가짜거나. 군인 중에서 사복 입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옷을 안 바꿔 입습니까?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까?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 자기 가족에게 그거를 명령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답게 이제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성공의 기준은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저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는 거.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흔들리는 거, 변하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우리의 영혼에 단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주목하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임하죠.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회개하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니까 가나안 일곱 부족 일곱 개 나라가 오히려 이 한 가정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 예배를 두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예배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도가 진행되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세 가지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가?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성된 예배가 되었는가? 내 마음에 그럼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는가?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주계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했던 그 백성을 구원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출해낸 하나님, 우리도 자아에 지독하게 종으로 타며 죄에 매여 이끌려왔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없이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껏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일반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너머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 한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의 마음 가운데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회개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평양 그 원산 대부흥운동 했던 그 회개의 목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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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 온 민족이 한밤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고 갈라놓는 사단의 영 가운데 그 악한 마귀 계략을 깨부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크게는 이 민족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와 우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각 직분과 각 계층과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우주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모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이 땅에 교회 되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부어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터위에 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복을 받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 성령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에 놀라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마귀 계량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한국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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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이 날 오늘 임하도 이 땅의 황무한 보소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진짜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일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부터가 우리의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 보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그 성령의 물, 성령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새로운 날을 주시옵소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CTS에서 부흥어게인 주간에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랜선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CTS 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CTS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이 땅에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 모든 사역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CTS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CTS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방송국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위에 우리 믿음의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면 모든 숙제과 그 사역자들 그 임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한 번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 펼쳐나갈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적 사역적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셔서 돈벼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교육적 가운데 이들의 모든 계획과 사역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비춰주시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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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전심다해 찬양합니다. 어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비케 되어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이 나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CTS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방송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교회가 파송한 우리는 영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그 쓰임을 다하는 우리는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운 유일한 순수 복음 방송 CTS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며 25년을 한결같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복음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어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그 은혜를 가장 멀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CTS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CTS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배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잇는 교회 예배 회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부르고 있는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비대면 사회의 외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유일한 영상 선교사 CTS의 동역자가 돼 영상 선교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찬양은 미디어 선교의 귀한 도구입니다. CTS가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CTS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CTS와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면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주감리의 성도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영상 랜선 특별 찬양 기도회가 우주감리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방송으로 편집이 돼서 CTS가 이 부분을 편집해서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붕 어게인 찬양 기도회를 계획하고 한국교회 40일 동안 이어나가는 CTS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힘쓰는 영상 선교사입니다. CTS는요 성도분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의 동역만이 이 코로나 극복과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매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해 주시는 방법은 제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남겨주시거나 샵 6333 샵 6333으로 부흥 어게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드리고 매월 2만 원의 선교 후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 인도하시는 또 전사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가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우주교회 세 분의 집사님께서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온라인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영동 집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저희 가정과 또 제가 하는 사업체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해답으로 찾을 수 있게 지혜롭게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도덕성과 질서가 무너져 내린 이 혼돈의 시기에 저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동 집사님, 김순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귀한 유영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이 가정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영군 집사님 가정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 내외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하영이 하빈이가 믿음의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근 집사님, 김한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복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신영근 집사님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된 만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정에 늘 거룩한 빛이 비쳐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빈이와 하영이 귀한 자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부모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유섭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시티스와 우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영육간 강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효셉, 박은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수식 체육자 귀한 성도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회개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정,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효색, 박은진 집사님 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에 속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효세 박은진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효세 집사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박은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 영상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아, 네.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네. 목사님께서 이름 불러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반응 안 하시면 목사님 썰렁해지시니까 네네. 저 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졸고 있는 분부터 부를까요? 우리 정은록 사모님, 왜 졸지 마세요. 이건 은혜 못 받은 것 같으네. 우리 이수경 집사님, 네. 김신영 집사님 아까 하품하시던데. 김신영 집사님, 네. 네. 우리 진기선 집사님,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유현자 권사님. 여기 뭐 써 있어요? 김승현 권사님 역시 이벤트의 여왕답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김명 우주교회 화이팅. 네, 네. 역시. 네, 저희 교회 이벤트 여왕입니다. 아, 좋네요. 네. 우리 김명식 장로님 주무시는 건 아니죠? 장로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네.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랜선 특별 찬양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는 거 또 영상과 연선으로 이렇게 서로 코인원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이니까 하트로 한번 성도님들과 코인원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트 한번 주세요. 우! 네, 여기서 계신 분들은 박수. 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이 이제 현장이나 또 랜선으로 또 교회에서 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코이노니아, 사랑의 코이노니아, 나눔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더 든든히 더 단단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CTS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요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8일차 우주감리교회 너무 감사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할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우주감리 교회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할렐루야 운선 성도님 이인숙 성도님 이은혜 성도님 이영분 성도님 이현주 성도님 박은진 집사님 진숙 이질숙 성도님 할렐루야 이용자 권사님 할렐루야 윤원자 권사님 할렐루야 이수영, 이수영, 김수록 목사님 할렐루야 마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교회 모든 성도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CTSU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우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손을 들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